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아 계속 일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어?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아니요. 업무 일. 아, 네. 너무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네. 아 명절 때 뭐 하셨어요? 명절 때 저희 어머님 납골당 갔다 왔고. 아, 네네. 아들 면회 갔다 오고 군대. 많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고. 네,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셨네요. 네, 운전을 좀 많이 했더니. 네. 약간 좀 허리가 안 좋고. 네. 음식도 좀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셨어요? 아, 네, 될 수 있으면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 네, 다이어트 계속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추석 때는 좀 한 주 쉬었다 갈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죠. 그래도 사학개미들의 투자는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금요일도 있었고. 네. 또 오늘도. 네. 네, 장이 열리니까. 그죠. 다들 많이들 걱정들 하고 계시고 그래서 꼭 짚어 드릴 만한 내용들이 참 많죠 이번 주에도. 네, 그렇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사학개미들이 어떤 종목들을 이렇게 주머니에 쏙 담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는 속스L, 그리고 두 번째는 TQQQ. 이 두 1위, 2위가요. 네. 전체 총 투자 금액의 33%, 29% 이렇게 차지를 했고요. 그러게요. 네. 3위, 4위 다 기술주입니다. 애플, 엔비디아가 차지했고요. 네. 5위는 미 기업 채권에 투자한 ETF죠. 네. VCIT ETF. 그리고 6위는 Z홀딩스입니다. 이 기업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많이 쓰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야후재팬이라는 사이트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라인도 가지고 있고, 페이페이라는 이렇게 모바일 결제, 이 앱까지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사님 일본에 계실 때 이 쓰셨어요? 아 저도 야후재팬에서 검색을 되게 많이 했어서요. 네, 그리고 라인이 우리 카카오톡처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메신저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네, 7위입니다. 7위는 BULZ, 이 기술주 15개 기업에 3배로 투자하고 있는 ETF가 또 올라왔고요. 8위, 10위 이 두 개 다 채권에 관련된 ETF인데요. TMF, TLT ETF 3배짜리, 1배짜리가 차지를 했고요. 네네네. 9위는 S&P 500을 3배로 추정하는 UPRO ETF가 들어왔습니다. 3배짜리네요 대부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채권도 보면 장기 채권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네요. 20년이죠. 네, 20년 네. 플러스 알파의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종목들이 좀 새로운 게 아까 일본 기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네. 좀 생소한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예상하신 질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네.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속스L,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TQQQ, 뭐 나스닥, 그리고 BULZ 기술주 쪽이고요. S&P500에도 각각 이렇게 3배로 투자하는 ETF들이 올라왔는데 네. 사실 본부장님께서는 뭐 3배짜리는 진짜 위험하다 누차 말씀을 하셨고 네. 근데 또 2배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이 기본적인 이 4개 ETF를 추종한 이 지수들 괜찮은지 어떤지 너무 네. 궁금해요. 네, 우선 간략하게 저희가 3배보다는 2배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좀 변동성이 심할 때는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배 투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변동성이 심하면 보통 뭐 빠질 때 30% 이상 빠지는 케이스가 나오니까 네. 그럼 3배면 그거 곱하기 3 하면 90% 빠지는 거니까 네. 그런 건 상당히 좀 견디시기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배는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2배 정도까지는 투자를 좀 길게 템포로 본다면 좋은 그 지수라면 아니면 좋은 종목을 투자를 하는 그런 ETF라면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인버스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인버스 사면 혼나는 거죠. 네, 저희. 근데 네. 해칭을 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건 괜찮다. 아. 그래서 뭐 얼마나 주식을 두고 있는데 그게 네. 장이 빠질 때 어느 정도 인버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해칭을 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게 근데 인버스로 해칭을 하는 게 일반 네. 투자자들이 섣불리 이렇게 하긴 좀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오랜 기간이 아니라 보통 이제 빠지는 기간이
상승하는 기간보다 훨씬 짧아요. 네. 보통은. 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10년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8년 오르다가 한 1, 2년 빠지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인버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나머지 대부분 8년의 기간 동안에는 인버스 레버리지는 안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레버리지가 들어가고 있는 4개의 종목들을 보면 속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지금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셨고, 그럼요. 예,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에 들어서 정말 힘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의 어떤 이 시장 성장성이 올해는 두 자릿수에서 내년에는 한 자릿수, 뭐 4%대, 5%대로 줄어든다, 이런 예측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매출 증가율이 여전히 플러스라는 거고요. 과거 대비해서 이런 변동성 자체가 반도체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점점점 고점이 높아지는 어떤 트레이딩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속스 ETF 관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어떤 상승 여력이나 P 멀티플들을 들여다보면 밸류에이션상 지금 상당히 싸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뭐 15배 수준의 P 멀티플이고, 여기에 또 이익 증가율이 올해 두 자릿수인데 내년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상승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또 두 자릿수 상승률로 또 변해간다,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었을 때 적정 가치, 저희가 돌려본 잔존 가치 모델의 목표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상승 여력이 40% 이상이고 많이 보면 세 자릿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속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속셀 투자 3배, 어쩔 수 없이 이미 투자해 놓으셨으니까 당연하죠. 예, 네. 여기서 던지기보다는 어쨌든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그죠? 지금 TQQQ인데 QQQ가 이제 한 배짜리고 TQQQ가 세 배짜리인데 올라가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스닥 전체 투자가 아니고요. 나스닥 100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네. 근데 지금 나스닥 100에 대한 매력도가 나스닥 전체보다 더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ETF 투자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나스닥 100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서 이익 증가율이 내년에 마이너스 예측했던 것 대비해서 20% 빼고, 또 내후년도 예상 지금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20%를 빼고 여기에 지금 금리를 4%까지 올렸다라는 것을 가정을 집어넣고 계산을 했었을 때도 지금 지수 정도면은 뭐 그걸 벌써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상승 여력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 20% 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년 연말까지는 뭐 60%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목표치라고 말씀드린 게 다시는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그만큼 상대적인 매력도가 나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도 펀드멘탈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학개미들이 그러면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줍줍해서 분할 매수를 해놓는 게 지금 싸니까 그게 나을지, 아니면 해칭 개념으로 TQQQ 말고 SQQQ를 이렇게 좀 해칭 차원에서 좀 더 담아 놓는 게 나을지. 저희는 해칭을 할 필요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이 오히려 반등 구간에 접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인버스는 굉장히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내년 초까지만 투자하고 끝낼 거다 그러면은 3배짜리 뭐 사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네.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3배짜리보다는 뭐 2배짜리 뭐 QLD라든지 그냥 QQQ 네. 이 정도로 투자를 지금 시장에서 늘려나가시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ULZ, 그죠? 이거는 이제 네.
미국의 대형 기술주 15개에 집중 투자를 하는 ETF예요. 한 종목당 뭐 6, 7%씩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은 제외한 기업들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상승 여력을 좀 구해봤더니 지금 현재 P 멀티플이 한 18배 내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리고 ROE가 뭐 거의 24%, 25% 수준이라서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는 한 상승 여력 3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3배짜리니까 네. 투자를 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BYLZ의 상승 여력은 또 3자릿수가 나오겠죠. 126% 상승 여력이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네. 결론적으로는 이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매력도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지금 세네죠? 6%죠? 6%. 네. 이것에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스닥보다는 저는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집어넣고 계산했었을 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한 마이너스 7%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면 상당히 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 시나리오로는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 내년 연말까지로 봤었을 때는 거의 뭐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4개의 그 3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들여다봤는데 다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이미 뭐 물려 계시죠, 다들. 네, 솔직히.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던지시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시는 거는 네. 하지 마십시오. 아, 그건 아니다. 네, 그거는 너무 많이 이미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그냥 내가 10%만 투자를 했어도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 금액의 30%를 투자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10%만 썼다 하더라도.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자꾸 빠질 때마다 이 3배짜리 물타기는 이거는 예, 그건 투자 전략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지수들은 개별적으로 다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만큼 손실폭이나 뭐 물린 것을 빨리 만회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100% 공감을 하지만 좀 참아달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파이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네.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주식을 줄이고 채권을 늘리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계속해서 이 채권 투자에 관련된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그쵸. ETF도 계속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은 이제 미국의 연준의 스탠스라든지 뭐 금리 상승 이런 분위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 상승장으로 본다면 끝물에 있다라고 생각은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물이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 이게 지금 벌써 14년 이어지는 장인데 네. 물론 올해 연초 대비해서 20% 이상 빠졌으니까 S&P가 이게 벌써 대세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긴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 이제 14년이고 정말 길어지면 17년, 18년, 19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 남은 몇 년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끝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채권을 언제 투자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채권 금리가 지금같이 계속 상승을 하는 주기에 있을 때는 저희는 채권 투자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난 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채권보다는 배당주 위주의 주식으로 변동성이 적은 쪽으로 투자를 비중을 늘려놨던 케이스거든요. 그것도 이따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놨지만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면 저희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실어도 배당과 비교했었을 때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뭐 국채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매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준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25% 이상 3.5% 정도의 이 금리 10년 국채 금리 기준입니다. 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채권을 살 만하다 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3%에서 더 빠지는 게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중반에서 3.5% 정도의 수익률로서 만족을 하신다면 채권 비중을 들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들 이런 얘기를 하죠. 요번에 9월 21일 날 0.75% 올리고 그 다음에 오는 11월 달에 0.25% 그 다음에 또 0.25% 이렇게 올리면은 거의 3.75까지 올리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3.5, 3.75까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다른 어떤 증권사들 얘기하는 게 이번에 0.75, 그 다음에 11월 달에 0.5, 그 다음에 또 12월 달에 0.25. 뭐 이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 연말까지 뭐 4%까지도 올릴 수 있다. 4%까지요? 뭐, 네, 총. 아.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3.75에서 4%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3.5%에서 3.75%까지 올리고 나면 더 이상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이미 벌써 3.3이니까 추가로 3.5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채권 투자를 하실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채권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식과 채권을 비교했었을 때 S&P 500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꼭 굳이 채권을 넘어가기 위해서 주식의 배당주를 던지고 넘어간다. 이거는 좀 천천히 하셔도 된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항상 50%를 채권을 갖고 가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3.3%부터 그러니까 천천히 뭐 한 달에 뭐 한 5%씩 늘려서 50%까지 늘리는 방법. 또 채권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최근에. 예. 뭐 네. 그거는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뭐 3%에서 3.5% 세금 내고 나더라도 그 정도로 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손실을 날 가능성은 없으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 아직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정도? 네. 예. 그러니까 주식에서 채권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약간 뭐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년 상반기 말까지로 네. 잡고 매달 뭐 한 5%에서 10%씩 늘려나가는 방법은 나쁘지 않다. 시작하는 것은 지금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한 배짜리, 세 배짜리 이렇게 골고루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정말 네. 참 요즘에는 예,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쭈님이 네. 남겨주셨는데요. 네. 일단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해주셨고요. 네. 그런데 불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관들의 풋옵션 비중이 너무 커서 네. 하락장에 있어서 이 추가적인 부분을 우려하게 되는데 본부장님은 이 부분을 물론 조금 더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는 계시지만은 솔직히 이 부분 되게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네. 이거를 역 이용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풋이라는 게 지금 풋콜 레이셔라고 해서요. 보통 우리가 너무 풋을 많이 들고 계시고 콜을 적게 들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 시장의 추가 하락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이제 크라우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모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더 떨어뜨리기에는 여기서는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풋이 정말 많다라는 것 또는 하락 배팅을 한 사람이 정말 많다라고 할 때는 그만큼 하락하는 데 대한 비용이 더 들어요. 예, 그래서 네네. 오히려 반대로 가잖아요. 네. 그럼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풀을 팔아야 돼요. 네. 그리고 콜을 사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풋이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가 돼 있어요. 지금 기관들도 오픈 포지션으로 보면은 개별 종목들에 대한 풋을 정말로 많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좀 훅
올라갔잖아요. 금요일날. 그리고 뭐 월요일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하락 베팅하는 그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 타이밍이다. 보통 이럴 때는 오는 9월 16일 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오히려 빠지기보다 위로 튈 수가 있어요. 예. 이럴 때는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3일 날 발표가 되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 근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지금 예측치가 8.1%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앞자리가 7가 나와버리면 네. 시장은 튀어요. 위로. 그리고 16일까지 더 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오히려 이제 미 연준 0.75% 올렸을 때 시장이 좀 한번 숨 고르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먼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풋이 많다고 해서 추가로 더 떨어뜨리는 것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타이밍에서 이만큼 하락 배팅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역이용하셔서 하락 배팅보다는 상승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빠질 때마다 오히려 저희는 순 매수를 더 늘리시는 타이밍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이미 벌써 많은 부분의 악재가 지수에 반영이 돼 있는 타이밍이라서 네. 3분기 실적이 예측보다 좋게 나올 확률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금리 인상, 뭐 여기에 유동성 축소 정말 악재 부분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하락 배팅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는 역발상 투자가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항상 약간 선반영을 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불안했던 부분도 반등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푸시 이렇게 많은 상황이지만은 불안해서 거기에 또 쏠려가지 말고 역발상을 해서 용기를 내자.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요. 네. 도리형, 그리고 유연님, 그리고 주식은 동원참치님께서. 네. 네. 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성장주보다는 배당주, 그리고 또 리츠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다 보니까 그 헤지용으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을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리츠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또 리츠라는 건 배당을 꾸준히 해준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서 투자들을 하시고 계시지만 네. 저희는 오히려 그냥 건설주를 투자를 합니다. 예,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 주택 건설 회사들이 훨씬 더 배당이 높고요. 네. 그냥 그쪽으로 투자를 여러 가지 종목별로 아니면 ETF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리츠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큰 ETF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VNQ ETF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50개 정도 종목에 투자를 하는 리츠 관련돼서 25개, 50개 정도 투자하는 게 있고 또 SCHH ETF라는 게 있는데 이건 네. 다우존스 종목 중에서 리츠 관련된 걸 투자를 하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둘 다 보면은 P멀티플이 30배가 넘어요. 둘 다요? 예, 둘 다. 그리고 네네. 배당 일드가 1%대 초반밖에 안 돼요. 1.3, 1.4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너무 낮아요. 생각보다 너무 네. 아닌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면은 상승 여력이 오히려 마이너스 때 네,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0%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상승 여력도 낮고 배당 매력도 낮고 네. 그래서 네. 이런 때는 저희는 리츠 투자는 추천을 오히려 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배당주 투자는 어떠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가 3.3%라고 칩시다. 10년 네. 국채 금리가. 근데 S&P 500 기업들은 안 망하겠죠. 예, 물론 정부보다는 뭐 망할 리스크가 더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네. 어쨌든
국채금리가 3.3%고 지금 S&P500의 배당 수익률이 1.57%예요. 그럼 절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채권 사지 왜 배당주로서 S&P500을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S&P500 기업들이 보통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매년 해요. 그만큼 돈이 많고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얘기죠. 네. 그 퍼센트지를 계산하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 수익률이 자그마치 2.86%나 돼요. 그래서 1.57%에 2.86% 두 개를 더하면 4.4%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10년 국채금리가 3.3%니까 네. 그것보다 거의 30% 정도 더 높은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환경일 땐 오히려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이 배당주든 뭐 S&P500이든 이쪽을 투자를 하는 것이 채권을 들고 가는 것보다 현재 타이밍에서는 네. 미국으로 놓고 봤을 땐 더 낫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서 언제 주식을 팔고 배당주를 팔거나 주식을 팔고 채권을 넘어가느냐 이 질문도 이 숫자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게 4.4%가 주가가 30% 올라가 버리면 3%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년 국채금리는 좀 더 올라갔다 치면 그게 더 높고 이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 소각 수익률 두 개 더했던 숫자가 3%대로 떨어진다. 그럼 이때는 충분히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넘어갈 만한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서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리츠를 사용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리츠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S&P 500 그 중에서 뭐 배당을 잘 해주는 종목 위주로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그냥 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변동이 있고 불안한 이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투자를 잠깐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요. 뭔가 관심 둘 만한 종목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보니까는 S&P 500 기업 안에서도 배당 성장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들여다보니까 아니 이 와중에서 배당 계속 그러니까 작년부터 배당 작년까지 배당을 올렸다가 잠깐 꺾인 기업들도 있는데 이 와중에 계속 올라간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스터디할 겸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네. 티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한번 네. 읽어볼게요. 네.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아직 적자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또 좋아지고 현금 흐름도 양호해지는 이렇게 재무가 좋아지는 기업들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럴 때 흑자가 되기를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해나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자, 이 질문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 고민 많이 해봤었거든요. 네. 네. 지금 테슬라의 예를 들어드리면 테슬라에 투자한 타이밍에 있어서 2019년 하반기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이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자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네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캐시우드처럼 적자인 회사에 투자는 저희는 못하고 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뭐 적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이렇게 무조건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적자이지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 예측이 만들어지는 기업들의 그 컨센서스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을 때의 상승 여력이 나오면 저희는 투자를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 최근에 많이 들여다보는 게 테슬라를 쫓아가는 기업들이죠. 즉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들 리 오토라는 기업이 있고 또 니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예측치는 이래요. 리 오토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적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니오도 올해도 적자이고 근데 내년에 흑자로 전환돼요. 이게 예측이 내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상장이 되고 확 올라갔다가
또 훅 빠져서 50%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50% 빠졌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와요. 네. 또 니오 같은 경우에도 왕창 올라갔다가 정말 네. 몇 배 올라갔을까요? 지금 보면은 거의 6배 올라갔다가 그게 거의 올라간 거에 한 70% 빠져요. 절반 이상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거를 감당 가능하기 힘드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적자일 때는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물론 재무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그 숫자를 집어넣고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봤었을 때 지금 리 오토도 그렇고 니오도 그렇고 30%대 이상의 상승 여력, 30% 정도 수준의 상승 여력이 나와요. 그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네. 그렇지만 너무 왕창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플러스 전환을 했었을 때 더 많이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네. 그 전에는 계속 좀 늘리는 템포를 천천히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회사들이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완전히 흑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봤었을 때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좀 길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종목들은 성장주이고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주가가 10배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최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질문하신 것처럼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현금 흐름이 양호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그 종목은 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버리면 예. 안 돼.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 조금씩 늘려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많이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흑자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하시고 투자의 비중을 예를 들어서 100을 한다 그러면 그 흑자가 아닌 적자일 때는 한 30%만 하시고 천천히 빠질 때 들어가시는 전략을 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걸 보셨을 때 나머지 70%를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변동성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 업종에 있어서 중국 전기차냐 테슬라냐 중국 전기차냐 한국 전기차냐 이런 것도 다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네. 뭐 딱 기업 하나로만 놓고 적자 흑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근데 재무제표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투자 이렇게까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별 종목마다 어떠한 환경이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데 이게 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뭐 재무제표가 좋아진다고 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는 케이스라면 또 도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재무제표만 보고서 지금 아 이거 완전 대박인데 노다지다 해가지고 무조건 투자를 하고 그거는 안 되고 이제 거시적인 부분이나 점유율이나 다양하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쵸. 거네요. 그 종목의 네. 특성과 그 산업의 특성과 이 종목이 앞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네네. 그 업종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투자 비중을 생각하시고 투자 타이밍을 잡으시고 투자 전환할 때의 또 비중도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진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재무제표 딱 좋고 가격 네. 낮은 것 같으면 그냥 좀 편하게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 부자 되게요. 물론 다 부자 되시기를 바라고 네.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투자를 정말 잘해서 다 부자 되시기 정말 바랍니다. 근데 공짜는 없어요. 아 진짜 쉬운 게 없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근데 이 종목은 진짜 너무 괜찮은데 나머지 요소들을 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면 저희 그 커뮤니티에 이렇게 질문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대답해 네.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개의 질문들 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점점 질문들이 우리 서학개미들이 예. 잘하고 있는지 질문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네. 또 서학개미 분들의 사실 서학개미라는 단어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네. 점점 더 이 스킬이 정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한 그런 마음도 있고요. 네. 역시 해외 투자는 꼭 하시기를 바라고 분명히 노력하신 만큼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으시고
적극적인 투자는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추석 아직 시즌이기도 하고 네. 보름달이 예쁘게 뜨고 있잖아요. 네. 그 보름달 빌면서 증시 좀 제발 올라가라. 아. 기도 좀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또 하나는요. 사실 네. 9월 달에 보통 막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연말에 항상 좋았잖아요. 산타랠리도 있고. 그렇죠. 9월 달이 상당히 힘든 미국 시장인데 네. 결국은 어쨌든 올해가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9월 달이 오히려 뭐 역발상으로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9월, 10월이 어떤 미국 증시의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타이밍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내년 1-4분기 말까지는 상당히 제법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투자 기회를 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힘든 와중이지만 한번 희망을 품고 이번 한 주도 잘 보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질문과 대답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 안녕.